기계 통번역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붙이고 유럽의 역사를 경영학과 스페인 어권 어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DWP팀 이지혜 선임입니다. 빅데이터 엔지니어링팀 김태규 사원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DevOps팀 이다은 사원입니다. DWP팀은 계열사 내부에 서비스하는 포털 서비스와 챗봇과 기계 통번역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쪽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요건에 맞춰서 조회할 수 있게 클라우드 환경에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서양사학과를 주전공으로 전공을 했고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경영학과, 부전공으로는 재무회계학과 서서문학 전공을 했고요. 아, 그건 못 코멘트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6개월 정도 수강을 했었고요. 주로 파이썬을 많이 다뤘었고 그 전에도 이제 관련 자격증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했었고요. 국비 지원할 때인데 하두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진짜 저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거를 들으면 어지러워질 수가 있구나. 좀 찾아보다 보니까 CNS가 이제 옛날부터 팀원이나 뭐 교통카드 시스템도 다 구축을 했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하고 있지 않나. 엄청 첫해 그리고 둘째 정도에는 업무 시간의 반, 3분의 1 정도는 거의 교육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이미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 게 입사해서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팀을 구성해 나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고 강사들은 사내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었었고 전반적인 지식을 다 배우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소양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클라우드란 무엇이구나 자신감을 가지자마자 바로 업무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감도 컸었는데 저희는 핸즈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접 손을 내가 얹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더 습득도 빨랐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얇고 넓게 지식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그 깊이 내려가는 순간 너무 다 외계어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입이고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선배님들 도움받아서 해결하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많이 귀찮으셨겠지만 10점 만점이라 치면은 신입 때는 한 0.5 아무리 후하게 줘도 한 0.5점? 한 0.5 정도 지금은 그래도 한 3 정도는 되지 않나. 아 근데 이게 진짜 워낙 주변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한 7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6점이나 7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회사는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것 같아요. 신기술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교육팀에서 그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현업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또 여쭤볼 수 있으니까 팀 자체가 교육이나 신기술 발굴을 하고 경험해보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팀이라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뭘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힘든 것은 없는지 팩트체크도 자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보람. 월급 받을 텐데. 아, 진짜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큰 효용과 가치를 지니는구나.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발한 것 중에서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부호 사이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동시에 화가 나면서 기쁘기도 했던 저 높이? 최대한 높이까지 한번 최근에는 인공지능 그 솔루션 혹은 그 알고리즘 자체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방면하게 풀스택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이라던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더 확장해서 AI나 머신러닝까지도 업무를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도 원래 게임 되게 좋아해갖고 게임이나 많이 할 줄 알았지 컴퓨터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한 후에도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잘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No tengas miedo y puedes hacer todo lo que quieras. 엄마